딱 보니 이건 그냥 대회전도 바뀌군. 빠지면 수비까지. 이러면 완전 나가린데. 아주 빨리 와. 초장부터 분위기 좋은. 자, 이쪽은 칠 것이 없고, 그렇다면 여기서 쳐야 하는데. 설까 말, 단장단은 어렵지. 이건 공을 흘려놓는 각이 아니고 잡아줘야 하는 각이라 어렵다고. 잉? 그래서 이런 공은 종단으로 한번 더 튕겨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근데 뽑아쳐야 하니까 두 번째 쿠션을 좀 깊게 보고 쳐. 공이 빳빳이 서분께. 잉? 왔다, 잘 들어갔다. 못 아냐? 아이 참 주옥같아. 안 들어갔는데요? 꼭 들어가야 맛이다냐. 이거 대회전 좀 안 빠지죠? 빠지긴 빠져. 득점은 안 되겠지만. 그럼 좀 빠지는 두께로 세게 쳐서 초단으로 내려볼게요. 어? 창조단구냐? 뭐 어차피 안 되겠지만 함 해봐. 야! 와, 이 길이 또 있었네요. 아, 그래, 네 마이 천무라. 와우, 진짜 좋은 공 왔다. 이건 하나짜리가 아니지. 일단 수구를 회전 다 주고 대회전 태워놓기만 하면 일적구는 장장단 타고 뒤돌 포지션이 만들어질 것이오. 잉? 오케이, 장타 가자. 아이씨, 남이. 진짜 어이가 없네. 그래도 포지션 플레이는 비슷하게 됐네. 대회전을 치긴 쳐야 하는데. 아니, 뭘 고민하세요. 칠 게 하나뿐인데. 치긴 치는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. 꿀팁 하나 드릴까요? 각구 살짝 쥐고 쳐보세요. 역회전?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럴까 그럼? 어? 헐. 뭐야, 꿀팁 고맙네. 브라보.